막걸리와 감자탕. 같이 도망친 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하옵니다, 대궁마마. 이 계집의 부탁으로 현재 부상을 치러주게 있사옵니다. 부탁? 예. 그자를 살려주는 대가로 이 계집을 무사히 데려왔나이다. 그자가 죽으면 스스로 자진하겠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래. 허면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겠구나. 그자를 끌어내서 토막을 쳐줄까 아니면 이름을 말해주겠느냐? 도견아. 예, 대우마마. 가서 그자의 목을 가지고 오너라. 예. 황보수이다. 흥미롭구나. 깨끗이 씻겨서 사람 꼴을 만들어 놓거라. 저녁에 다시 볼 것이다. 용산시켜서 죽을 때 했었습니다. 제가 죽을 때 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보로들에게 물과 음식을 좀 나누어 주시오. 배가 고프냐? 부탁하오. 부탁이라. 그런 얘기라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는 것이 부탁 아니더냐? 파문치가 그럴듯하구나. 오늘은 음악을 곁들여서 저녁을 먹고 싶다. 오늘 요리는 무엇이라더냐? 양고기와 어린 송아지 고기라 합니다. 아, 그것도 질리는구나. 빨리 상경에 도착을 해야지. 부탁합니다. 음식과 물을 주십시오. 그럼 이제 내 신하가 되겠느냐? 다시 묻겠다. 고려를 버리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차라리 날 죽여라. 나를 죽이고 대신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란 말이다. 재밌구나. 흥미로워. 이 자리에서 널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나 갑자기 널 반드시 내 신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오냐?
좀 더 두고 보자. 포로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줘라. 예, 태우마마. 그러고 보니 무척 오랜만에 가지는 오붓한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실은 저도 요동에 따라가고 싶었지만 국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쓸기가 오르는군요. 좀 늦고 싶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굴복하면 그대처럼 내 아래서 전화를 갖는 것이지요. 공주님을 풀어주시옵소서. 간청드리나이다. 그녀에 대한 네 마음은 네가 몸으로 증명하여 잘 알겠다. 허나 선택은 그녀가 한 것이다. 대음마마, 궁주님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고려 병사들을 궁주님에게 딸려 고려로 송환하시옵소서. 그것이 거란을 위해 훨씬 이익이옵니다. 그럴듯한 말이다만 그럴 수 없다. 태우마마, 내 앞에 숙이는 자는 영화가 보장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과 같은 고통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법이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요설도 듣지 않겠다. 너는 나와 많이 비슷하지만 아직 모자라는 것도 많다. 목적을 위해 마음을 숨기고 필요에 따라 유연해져야 하나 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얼굴에 다 드러나고 너무 강해 툭하면 스스로 부러지려고 한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게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동날해져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내 두 언니를 죽였다. 그리고 한승상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부인을 독살했지. 누군가를 죽일 때는 철저하게 악기가 되어 감히 쳐다볼 수 없게 해야 한다. 대신 백성들에게 베풀 땐 주머니까지 모두 다 털어주어라. 민심을 얻으면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네가 좋아서라고 하지 않느냐. 세월이 흐르면 내 이야기가 쓸모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저 평원을 나무로 가로질러 한없이 가다 보면 중원 땅이 나온다. 아느냐? 이곳 지리는 잘 모릅니다. 하면 당나라의 측천무우는 아느냐? 들어보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저 중원 땅에서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지. 난 젊었을 적 그 여인이 되고 싶었다. 황제인 남편은 병약했고 자식은 너무도 어렸다. 권좌를 노리는 자는 많으니 차라리 내가 황제가 되면 어떨까 생각했었다. 헌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황제나 다를 바 없으니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게다가 측천무우는 황제가 되고도 제국을 잃었으나 난 모든 것을 얻었다.
사랑과 권력과 아들의 효심까지 모두 가졌다. 남은 내 꿈은 저 중원 땅을 정벌해 내 제국을 키우는 것이다. 사내들이 기록한 역사에서 늘 그늘만 차지했던 여인들 가운데 나 같은 봉황이 있어 남자가 이룩하지 못한 가장 큰 제국이었다고 기록되는 것이 내 꿈이다. 넌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만 가자. 바람이 거칠구나. 그까지 계집은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당장! 입 닥치시오! 그래서 지금 내 명을 거역하고 황제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 그래, 이젠 내가 필요 없다 이것인가? 어머니, 그것이 아니라... 제국의 체면이라고? 황제의 저 자리를 위해 내가 체면 따위 다 집어던지고 황제를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에 앉혔는지 모르고 하는 소린가? 압니다. 어찌 소재가 모르겠습니까? 전쟁이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아는가? 내가 왜 우리 군사를 다 동원하지 못하고 기껏 동경유세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모르고 하는 소린가? 배후의 송나라는 지푸라기가 아니란 말이오! 더구나 피를 흘리는 전쟁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단 말이오! 병사들의 마음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같아 한번 전쟁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란 말이오. 기껏 약탈이나 하고 벌판을 떠돌던 이 작은 나라가 대제국으로 성장한 것이 전쟁 때문인 줄 아는가? 전쟁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포용하는 것이 백배 천배 어렵고 바로 그리해야만이 제국이 성장한단 말이오. 그것도 모르면서 제왕이 되려 하는가? 이렇게 어민을 거역할 것이면 나를 패하고 어디 황제 마음대로 해보아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정사. 예, 태우마마. 그대가 나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리라 믿어도 되겠소이까? 아, 황제 폐와 태우마마께서 베풀으신 은혜 뼈에 새기었습니다. 하운데 제가 어찌 태우마마의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절 믿어주시옵소서. 내 분명히 얘기하겠소. 내 뜻을 거스르고 나를 분노하게 하면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이는 고려든 대여제국이든 송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황제라도 나를 함부로 기망할 수는 없는 일이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황제 또한 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모르는 다른 일은 꾸미지도 말고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심! 또 명심하겠사옵니다! 송나라 국경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남경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송나라군이 여는 16주 아래에 군사를 더 증강시켰다 합니다. 하면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제가 갔으면 합니다만은... 승상이 친이요? 그렇습니다. 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태우마마도요? 우리가 나이가 몇입니까?
나는 마흔을 넘겼고 승상은 쉰을 넘겼습니다. 언제고 갑자기 병을 얻어 죽는다 해도 이상할 나이는 아니지요. 헌데 승상 혼자 전쟁에 보내고 내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먼저 죽는다 해도 서로의 품에서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저 남쪽 송나라를 기어이 청벌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아시오? 그야 제구의 땅을 넓히기 위함이 아닙니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목민족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마르면 다른 땅을 찾아 정복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면 또 다른 땅을 찾아 이동하는 것. 그런 삶이 확실히 전쟁을 하는 데 유리하였지요. 허나 떠도는 자의 운명은 정착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 타는 것보다 농사를 배워야 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평화를 즐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친정을 하라 했더니 도대체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말이오! 툭하면 화를 내고 싸우려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군사를 동원하고 황자가 도대체 어린아이와 다를 게 무엇이 있단 말이오! 전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리 일렀거늘! 어머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황제입니다. 이리 용렬하게 굴 거면 당장 황제 자리를 내놓으세요! 나는 못난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소새끼를 데려다 황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얘기를 한쪽 귀를 듣고 흘린 것이요. 그리 알아듣게 일렀거늘. 태우마마, 고정하시옵소서. 내 황제가 마흔이 다 돼 가기에 철이 든 줄 알았어요. 헌데 이제 보니 여전히 전쟁만 좋아하는 무지한 군주예요. 이제부터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거늘 이 어미 말은 이리 무시해도 되는 것이오! 어머님, 그런 것이 아니오라. 차라리 이럴 거면 황제 자리를 내놓으세요! 황제의 어린 동생들이 황제보다도 말귀를 더 잘 알아듣겠소이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세요. 마마, 뭘 어쩌시려고요? 내 편전에 가봐야겠습니다. 누가 황제에게 전쟁을 부추켰느냐? 그동안 야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제국을 지켜온 너희들의 공로는 잊지 않는다. 허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저 중원의 수나라와 당나라가 왜 망했겠느냐? 지금의 고려는 예전의 고구려만큼이나 강성하단 말이다. 누구든 지금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내 앞에 나서라! 내가 죽기 전에는 전쟁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내 말 알겠느냐?
대마마, 어머니. 대답하라. 내 말 알겠느냐? 명심하겠나이다, 대마마. 명심하겠나이다.